네,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실적입니다. 하이트진로 리포트인데요. IPK 투자증권이 하이트진로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외식 유흥 채널에서의 주류 판매가 회복되고 설 연휴 가격 인상에 앞서 가수요 물량이 반영돼서 소주, 맥주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.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4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. 이 하이트진로의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이트진로 3월 10일부터 좀 상승력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또 꽤 긍정적이네요. 예. 일단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거쳐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사실 하이트진로는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이제 대표적인 주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는 뭐 참인슬이 있죠. 그래서 주류업 하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첫 번째는 이제 주류값 인상이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들이 이제 주류 판매하기 좋으냐 이런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소주값 인상 시작을 알렸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동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지난달부터 이제 참인슬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공장 출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1,081원에서 현재 한 7.9% 정도 인상한 한 1,100 지금 66원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은 당연히 뭐 개선에 내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이번에 가격 인상으로 이제 인한 어떤 소주 매출액 증가분이 전체 연도로 쳤을 때 매출액이 900억 원 가량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한 3,400억 정도 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주가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 올해 상반기만 해도 누적 판매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0% 가량 늘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2월 달에 이제 가격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담배도 그렇고 이제 주류 쪽도 그렇고 이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면 그 전에 뭐 일명 사재기라고 많이 하죠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량 구매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는 2분기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은 사실 올해에 이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매출액은 전년비 9.2%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%가량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지금 확진자는 사실 코로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주류 판매량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 개선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분기 실적을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이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봐도 전년 대비 각각 이제 9.1% 그리고 16% 각각 이제 전망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사실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거라고 하면 이제 광고비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광고비 증가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업소용 채널에서 어쨌든 그 주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은 그래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올해 예상 실적 추정치가 PR량 23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저평가는 이제 아니지만은 시장 환경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은 좀 존재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현재 뭐 한 4만 8천 원까지 지금 상향이 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정말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본다면 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정선이 1차적으로 4만 5천 원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차적으로는 한 5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